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오늘 있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제 휴가를 나온 상태여서 지금 촬영 현장이 좀 협소한 부분 많이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퀄리티는 조금 다른 영상들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내용 위주로 봐주시고 그냥 빠르게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올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많이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이제 찰리 멍거가 없이 처음으로 주주총회 질의응답 세션이 워렌 버핏과 그렉 애블 그리고 아지 제인 이세 명으로만 이루어진 조합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특별히 찰리 멍거를 추모하는 특별 영상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처음에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찰리 멍거를 그리워하고 이제 추모를 하면서 주주총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찰리 멍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원래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책들을 판매하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버핏과 멍거가 추천하는 많은 책들을 이 서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올해는 이딱한 권의 책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란 책인데, 그래서 찰리 멍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고, 이제 버핏이 말하기를 찰리 멍거는 버크셔의 건축가였다. 사실 버핏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자신의 역할보다도 이 찰리 멍거의 역할이 버크셔의 투자 성공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버핏이 아무래도 이 자신의 영원한 파트너가 세상을 떠난 게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총 영상을 보면서 조금 가슴이 아팠던, 좀 슬펐던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평소처럼 질의응답을 하다가 이제 옆에 찰리 멍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렉 애블이라는 사람이 찰리 멍거 대신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버핏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변을 이어나가다가 옆에 있는 그렉 애블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버핏이 항상 버핏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이 대답을 하고 찰리의 의견을 물어볼 때 그냥 옆에 찰리라고 부르면서 물어본단 말이죠. 뭐 찰리?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똑같이 한 거예요. 찰리 멍거가 이제 없는데 찰리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옆에는 찰리 멍거가 아니라 그렉 애블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 보면서 아저좀 가슴이 아프고 좀 슬픈 장면이었는데, 버핏이 이제 내가 너무 찰리를 부르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좀 짠한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버크셔에서의 주총에서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애플 주식을 워렌 버핏이 또 팔았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4분기에는 애플 주식을 버핏이 좀 팔긴 했어요. 전체 지분의 한1% 정도만 소량을 매도를 했는데, 올해 1분기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애플 주식 보유량의 13% 정도가 되는 양을 버핏이 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좀 주주들이 의문을 느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애플을 팔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버핏이 애플을 처음 사고 난 이후로 가장 큰 비중의 매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겠죠. 그래서 버핏이 한 말이, 우린 여전히 애플을 계속 들고 갈 것이다. 뭐큰 변화가 없는 한 애플은 여전히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애플을 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버핏이 보기에는 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장기 보유한 양도소득세가 한 21% 정도 되는데, 버핏이 보기에 지금 미국이 좀 재정 적자에 처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세수를 더 뽑기 위해서 세율을 늘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애플 주식이 2023년에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핏은 조금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애플 주식을 조금이라도 팔 거라면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세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차라리 지금 팔아서 좀 세금을 내더라도 이제 미래에 더 높은 세율, 뭐30% 이상 넘어가는 세율을 내는 거를 좀 방지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또 늘려가지고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버핏이 좀더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세율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인데, 그래서 버핏이 봤을 때는 뭐 당장 올해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건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세율을 낮출 확률이 있는데, 이거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세금이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애플의 비중을 줄이는 건좀 이해가 되는 선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플 주식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버크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애플 주식을 판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말 중요한 화두인데요. 이제 버크셔가 요즘 정말 많은 현금을 모아두고 있거든요. 2023년
4분기에는 163빌리언 달러를 모아놨다가 올해 또 늘었어요. 1분기에 182빌리언 달러까지 늘었는데 버핏이 말하기에는 올해 2분기에는 또 200빌리언 달러까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현금을 모아두고 있는 버핏인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이렇게 현금을 모아두냐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버핏이 얘기하기를 이게 꼭 지금이 고금리 시대여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금리가 1%대였어도 현금을 계속 쌓아둘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버핏이 말하는 현금을 쌓아두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버핏이 항상 말하는 게 자기는 정말 좋은 기회, 좋은 투자 기회, 매력적인 기회가 왔을 때만 스윙을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 그냥 스트라이크 존에 올 때까지 그 공을 기다릴 것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버핏이 보기에 현재 시장에는 좀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버크셔스웨이가 너무 자본이 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버핏이 만약에 올 위기를 위해서 현금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은 좀 테슬라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주주가 자기는 테슬라 주주이기도 하고 버크셔 주주이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고 상용화 된다면 이게 도로에 있는 많은 차들의 자동차 사고를 낮추고 이에 따라서 사고율도 낮아지니까 버크셔의 보험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사고가 낮아지면서 보험금을 낮추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일단 버크셔의 가장 큰 자회사 중 하나가 이제 가이코, 미국의 보험 비즈니스란 말이죠. 그중 큰 부분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이 사고 위험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보험을 내가 굳이 이렇게 비싼 돈 들어가면서 들어야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차보험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보험금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건데 일단 버핏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차 사고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사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사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고 있긴 하니까.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보험 사업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래도 버핏이 얘기하기는 여전히 보험 사업은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사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고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보험 사업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일론 머스크와 보험 사업을 이렇게 축소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버핏이 말하기를 보험 사업이 그렇게 쉽게 다른 회사들이 침투해서 영향을 끼칠 만큼 쉬운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아지 제인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좀 거들었는데요. 아지 제인이 말하기를 뭐 자율주행이 자동차 사고 건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이 사고별 수리 비용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전체 사고 비용은 결국 비슷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 사업에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크게 없었다 이러면서 뭐 살짝 돌려가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자율주행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이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 질문은 이건 제가 지난 영상 예상 질문에 있었던 질문인데요. 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죠. 요즘 뭐 ChatGPT나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워렌 버핏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제 본인이 나온 AI 딥페이크 영상을 봤다고 해요. 정말 워렌 버핏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 이제 워렌 버핏처럼 워렌 버핏의 목소리로 이제 대사를 하는 영상을 봤다고 하는데 이걸 가족들한테 보여줬는데 이 가족들도 헷갈릴 정도로 정말 비슷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AI가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울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인데 버핏은 뭐 예상한 대로 나는 전혀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꽤 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본인이 정말 느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도 발전이 되는 건 좋지만 앞으로 규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요, 이제 워렌 버핏이 찰리 멍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멍거가 살아있을 때 본인한테 정말 무조건 사라고 했던 주식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코스코와 BYD인데요. 코스코는 뭐 미국의 대형 이제 마트 체인이고 뭐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BYD는 이제 중국의 전기차 회사입니다. 최근에 테슬라에 무섭게 따라잡고 있는 전기차 회사인데 그래서 멍거가 이 두 회사를 정말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보기에도 아 내가 코스코에는 좀 더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인 건 맞으니까요. 이 코스코가 왜 이렇게 강력한 비즈니스고 찰리 멍거가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제가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찰리 멍거의 생각은 이 두 회사 모두 맞았다고 해요. 이 두 개의 주식 모두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이뤄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주식은.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투자할 생각이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버핏이 이제 작년에 일본 5대 상사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주주들이 버핏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투자를 또 하기 시작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버핏이 미국 외에 다른 국가 기업에 투자할 생각은 웬만하면 없다고 해요. 내가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이 미국이란 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잘 아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언급을 했던 게 캐나다에 한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 확신이 없어서 이제 돈을 넣을 만큼 투자를 할 만큼 자신이 없어서 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만약 버핏이 이제 올해나 내년에 새로운 캐나다 회사를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회사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도 올해 버크셔 주주총회에는 좀 뭐 충격적인 발언이나 큰 이벤트는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찰리 멍거가 없어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어도 조금 대부분이 버핏을 많이 봐왔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빠르게 오늘 뉴스가 뜨자마자 빠르게 영상을 보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휴가에서 돌아와서 좀 시간이 있을 때 더 깊게 분석하고 정리해보는 영상을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